LG 에너지 솔루션 일반 청약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급 기관 수요 예측에 이어 일반 청약에서도 새 역사를 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 개설에 나서면서 객장은 붐볐습니다. 이혜라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증권사의 한 지점.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청약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려는 투자자입니다.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 온 가족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청약 당일까지 가능한 증권사가 많지만 지점에서 직접 개설하려면 오늘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계좌 개설 마감까지 1시간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전에 번호표를 끊고도 아직까지 순서가 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제 앞에도 20명이 대기 중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 1경원이 넘는 주문액을 기록한 만큼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후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아까 한 12시 안 돼서 온 것 같아요. 아,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한번 해보려고. 네.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 열기는 일찌감치 감지됐습니다.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의 이달 신규 계좌 개설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195% 급증했습니다. 공동 주관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이번 청약은 최소 증거금만 넣으면 모든 청약자에게 공모주를 똑같이 배분하는 균등 배정과 증거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배분하는 비례 배정 물량 비중이 각 50%입니다. 공모가가 30만 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균등 배정을 노린다면 최소 증거금으로 150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한 투자자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